아, 지금 사고 현장이신 거예요? 아, 차 대차 사고예요? 아니, 울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그 남자분이 같이 있어요? 아니면 나간 거예요? 아, 같이 있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유라도 좀 얘기를 해주보세요. 저랑 얘기를 좀 해봐요. 그 중에서도 경위님이 전국에서 신고를 제일 많이 받는 경찰관이라고. 이게 사실 이제 작년 기준으로 아마 그럴 거고, 이제 경기 남부청이 이제 그 접수, 신고 접수하는 건수가 가장 많아요. 월등히. 수원, 용인, 화성, 그리고 저 위쪽은 시흥, 부천 이렇게 넓은 지역을 그 수원 그 경기남부지방청에서, 경기남부청 상황실에서 다 전화를 받고 있어요. 아니 그 저 이전에 나오셨던 이제 강승구 경위님이 계시는데 그때 이제 그 짜장면 갖다 달라라는 신고 전화를 받으시고 그 당시에 이제 데이트 폭력을 이걸 막으셨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좀 주세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아,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와. 와. 맞아요, 맞아요. 약간 네. 혹시 그 경위님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네. 네, 긴급신고 111입니다. 여성분이 전화가 오셔서 전화하시자마자 다짜고짜 아들 엄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뭐 그 목소리가 좀 평범하진 않았어요. 예사롭지 않아. 예예. 예. 긴급신고 111입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들 엄마야 이렇게 또 아, 무슨 신호를 보내시는 것 같네요.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아 혹시 그러면 무슨 일인지 작게라도 속삭여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모텔 같은데 와 있고 모르는 남자가 있고 너무 무서워서 일단 화장실로 도망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씻고 나온다고 이렇게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이제 긴급하게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고 그렇죠. 이제 대략적인 위치는 나오는데 정확한 위치가 야, 나오진 않죠.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뭐 GPS 이런 게 현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길게 또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밖에서 막 문 두드리는 소리도 왜 안 나오냐고 그때 이제 짧은 시간에 엄청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어떻게 그죠? 이게 어떻게 뭐 무슨 모텔인지도 모르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야 되지 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혹시 비누나 아니면 뭐 칫솔 아, 아니면 때. 수건 이런 데 그 모텔 이름이 써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수건에 작게 무슨 모텔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텔을 특정을 했어요. 모텔을 특정을 해서 현장 경찰관들은 그 위치값 나오는 주변에 그 모텔로 경찰관들 출동을 시켰고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그 모텔이 한 1층부터 8층까지 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모텔을 다 뒤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이제 또 엄청 고민을 하다가 거기 모텔별로 아마 객실에는 전화기가 있잖아요. 그 남자한테 우리 뭐 가볍게 뭐 맥주나 한 잔 하자던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카운터로 맥주나 이런 걸 주문을 해달라. 그거를 좀 어머님이 한번 해주셔야 저희가 빨리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 다행히 이제 용기를 내주시고 그래서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그 카운터에서 몇 호로 들어오는 걸 발견하고 이제 맥주를 가지고 올라가서 다행히 아무 일 없이 구해내셨고 예, 예. 아 그때는, 진짜 참 다행이다. 아찔하네. 진짜 아찔해요. 네, 네. 아니 그 본인께서도 어디 여기 위치가 어디지도 모르고 네. 진짜 얼마나 답답하고 네. 진짜 공포스러웠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데이트 폭력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는 저희도 이제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안 써요. 아. 쓰지 않고요. 이제 저희는 이제 교제 폭력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교제 폭력. 네, 데이트 폭력이 뭔가를 이제 좀 긍정 데이트라는 게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잖아요. 이 폭력은 나쁜 건데.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트 폭력이란 말을 이제 얼마 전부터 저희도 이제 사용하진 않고 교제 폭력이라는 네, 교제 폭력이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 긴급신고 111입니다. 아, 요게 얼마 전 일인데요. 이제 새벽 한 두세 시 정도 됐는데 그 택시 기사님께서 저기 밑에 지방 부산에서부터 택시를 태워서 손님을 모시고 네. 경기도 화성 지역까지 왔는데 내리면서 뭐 혼자 말 식으로 뭐 딸 죽이러 간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강력 사건들이 주로 이제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어떤 가족들이나 어떤 지인 이런 일면식이 있는 사이에서 일어난 경우가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긴급 사건으로 일단 판단을 했죠. 일단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예단을 하면 안 되니까. 예, 예. 택시기사님한테 혹시 그럼 또 뭐 흉기나 위험한 물건 같은 건 소지하고 있지 않았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식칼 같은 거를 들고 있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외투 쪽에 칼까지 소지하고 있을 때 아 이거 진짜 큰일 났다. 근데 내려준 지점을 물어보니까 어느 특정 아파트 앞 근처 도로에서 내려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그 신도시여서 그런지 동일 지명이 그 똑같은 아파트가 거기에 1차부터 10차까지 있는 아파트고 아이고, 요즘 신도시들은 진짜? 동일한 아파트 이름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떡하지 일단 내리긴 내렸는데 이 사람은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는 찰나에 저희 상황실이 되게 넓거든요. 저희 30명 정도가 다 이런 전화를 받아요. 근데 저기 접수소 끝 너머에서 무슨 아파트요? 하는 저희 그 접수 동료자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들렸어요. 네. 어? 그 아파트? 아까 내려던 거긴데? 그랬더니 그 내용을 그래서 얼른 뛰어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그 경비원 분이 신고를 하신 건데 어떤 분이 뭐 딸을 찾아왔는데 뭐 동호수도 정확히 모르고 조금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그런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어 딸 찾아왔고 그 아파트 주변 그러니까. 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 사람인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빨리 이제 저희가 지령대 아까 말씀하신 무전 지령하는 지령대로 뛰어가서 이쪽으로 경찰관들 빨리 현장에 경찰관들 빨리 출동을 시켜라. 가서 흉기 두자로 식칼 압수하고 실제 흉기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현행범 체포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좀만 늦었어도 그러니까요. 그 경비원 분이 오히려 또 어떻게 보면 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또 이제 그 가족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었고 아무튼 잘 예방이 돼서 아, 진짜 네. 다행이네요. 정말 큰일이 날 뻔했네. 네네 맞습니다. 아. 아니 실제로 그 진짜 그런 의사와 의도를 가지고 간 거였어요? 네. 와 해가지고 아, 그래도 진짜 다행입니다. 네, 네. 네. 이게 진짜 이런 일을 막은 거잖아요. 아, 참.